이자벨 마랑이란 브랜드를 엄청 이제 높이 평가하면서 그때부터 빠져든 거는 다른 이유가 있었어요. 이 자신감은 뭐지? 잠깐 보이는 멋을 위해서 어떤 디자이너의 부심? 디자이너의 완벽한 스피릿이 이렇게 반가워요 여러분. 오늘 제가 좋아하는 브랜드에 대한 얘기를 하고 싶어서 오늘 영상 준비했어요. 우리가 뭔가를 좋아할 때 이유가 특별히 있는 게 있고 그냥 이유 없이, 왜 연애할 때 이유 없이 좋은 거 있잖아요. 그런 것들도 있는데 저는 제가 특별히 애착을 가지는 몇 개의 브랜드가 있거든요. 근데 그 중에서도 저에게 강한 어떤 충격으로 다가왔던 어떤 옷이 있어요. 그 옷 보여드리면서 여러분들도 보시면 아 이런 것도 있구나, 옷에 저런 것들이 있구나 하는 것도 보여드리고 싶었고, 그냥 그런 것들 여러분들하고 공유하면 재밌겠다 해서 제가 오늘 영상 준비했어요. 여러분 오늘 제가 소개해드릴 브랜드는 이자벨 마랑이에요. 제가 착장할 때도 이자벨 마랑 뭐 자켓들 몇 가지 이렇게 착장하는 거 다 보셨을 텐데 사실은 제가 이자벨 마랑을 진짜 좋아하게 된 계기를 준 옷이 이거거든요. 세상이 얌전하죠? 이게 왜? 그냥 진 네이비 색깔 코트거든요? 근데 여러분들 이 옷의 숨은 디테일들을 보시면 정말 깜짝 놀랄 준비하셔야 돼요. 이 옷에 대한 스토리를 말씀드리면 제가 2015년에 프랑스 출장 갔을 때 사실 프랑스 같은 데 가면 그 나라 브랜드들이 우리나라에 있을 때보다 훨씬 저렴하거든요. 그때가 세일 시즌이어서 정말 더 저렴했어요. 우리나라에서 사는 거 한 반값 정도에는 살 수 있는 정도였거든요. 근데 이자벨 마랑이 진짜 우리나라에서 유행하고 좀 핫하게 된 게 한 7, 8년 전쯤 맞죠? 근데 이 옷은 한 5년 전쯤에 구매했으니까 이미 인기 있을 때의 옷이었어요. 제가 이자벨 마랑 하면 제일 먼저 떠오르는 게 자수, 또 뭐 플로럴 패턴, 약간 그 파리징 느낌 물씬 나는 조금 내추럴하면서도 전원적인 그런 디테일들 많이 쓰고 저는 사실 저랑은 그렇게 그때 당시에는 이미지가 맞는 브랜드는 아니었거든요. 그래서 관심이 없었다가 프랑스에 있는 그 파리에 있는 봉막시 백화점에 이렇게 뭐 시장조사 겸 갔다가 이 옷을 봤는데 여러분 제가 디자이너들 제가 한창 어깨에 이렇게 옷 걸치는 거 진짜 많이 했다고 했잖아요. 물론 디자이너 아닌 분들도 많이 하셨을 수도 있는데 진짜 점심때 밥 먹으러 나가잖아요. 반은 옷을 안 입고 어깨에 이렇게 걸치고 있어요. 그냥 다 이렇게 꼭 이렇게 안 해도 되는데 뭔가 이러고 있어. 이러고 걸어가. 그러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뭐 전화라도 받고 또 겨울이니까 바람이라도 불라치면 옷이 이렇게 내려가잖아요. 근데 저도 이런 사람 중에 하나였거든요. 이렇게 탁 옷매무새를 이렇게 하고 다녔는데 이 코트를 보는 순간 여러분 놀랄 준비하셔야 돼요. 코트에 뭐가 달려있는 줄 아세요? 보이세요? 안에 이렇게 두 개의 책가방처럼 끈이 달려있는 거예요. 끈이 탈착이 되거든요. 보이시죠? 이 말은 너 어깨에 마음껏 이거 팔에 걸고 있으면 절대 안 떨어져, 이 말이거든요. 보세요 여러분. 이 옷은 좀 웃기기는 한데 내부를 들여다보면 웃기기는 한데 이렇게 딱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바람이 불어도 내 옷은 떨어지지 않아요. 깜짝 놀랐어요. 어떻게 저런 생각을 했지? 그래서 그 옷을 막 들여다봤죠. 여기에 제가 되게 감동을 했었거든요. 여러분 이런 옷 처음 보셨죠? 코트 안에 책가방처럼 끈 달린 거 처음 보셨죠? 여러분 제가 진짜 감동받은 거는 그러니까 이자벨 마랑이란 브랜드를 엄청 이제 높이 평가하면서 그때부터 빠져든 거는 다른 이유가 있었어요.
이 코트 겉으로 보면 진짜 미니멀리즘의 극치거든요. 카라 하나 없이 그냥 라운드로 이렇게 딱이에요. 그런데 보이세요? 송치. 송치가 어디서부터 어디까지인 줄 아세요? 코트 끝까지. 여러분, 이게 다 송치예요. 이만큼이 양쪽 다 이게 다 송치거든요. 보이죠? 이 광을 보시라. 진짜 깜짝 놀랐어요. 이렇게 송치를 이 정도 두께로 옷 코트 전체를 전체 끝까지를 다 배색을 하면서 밖에 아니라 안에 넣어놓은 거예요. 그게 말이 되나요? 제가 이렇게 딱 입잖아요? 그러면 송치 따위는 보이지도 않아요. 이렇게 하지 않고서는. 이 엄청난 금액의 배색을 안에만 이렇게 해놓을 수 있는 이 자신감이 뭔지 진짜 너무 깜짝 놀랐거든요. 그 말은 그냥 이런 것 같았어요. 우리가 옆에서 이렇게 살짝살짝, 요게 살짝살짝 보이거든요? 이 송치가. 잠깐잠깐 보이는 멋을 위해서 이렇게 할수 있다는 이 브랜드, 여기 뭐예요 도대체? 그때는 디자이너기 때문에 진짜 놀랬거든요. 이런 거는 여러분, 샘플은 시도해 볼 수는 있겠죠. 그렇지만 이게 컨펌이 돼서 결국 상품으로 나와서 전 세계 매장에 깔리기는 힘든 아이템이거든요. 이거 객단가가 도대체 어떻게 될것 같아요? 이거를 디자이너, 어떤 디자이너의 부심? 거기에 조금 마음이 이제 이렇게 쿵 했다고 해야 되나? 꼭다 드러내지 않아도, 그냥 진짜 보일 듯말 듯한 은근한 멋을 위해서 엄청나게 투자할 수 있다는 이 브랜드의 어떤 수준이 갑자기 확 이렇게 보이더라고요. 다른 뭐 블라우스가 솔직히 제일 유명한데, 이자벨 마랑 하면. 그런 옷들에선 제가 특별한 감동이 없었는데, 이 코트를 보는 순간은 이렇게 쾅 했거든요. 제가 친구 만날 때이 옷을 입고 나갔거든요. 근데 이제 그때 그 친구는 어느 여성부계 굴지 우리나라 굴지 여성부계 팀장이었는데 그 친구가 내 옷을 보더니 이거 너무 예쁘다. 이거 이렇게 해갖고 이거 샘플 내고 싶어. 그렇게 해서 제가 이 옷을 흔쾌히 빌려줬어요. 근데 보통 통상적으로 어떤 식이냐면 누군가의 옷을 빌려서 샘플을 뭐 변형해서 샘플을 내잖아요. 그러고 나면 쟤한테 옷을 갖다 줄 때는 이 옷을 세탁을 깨끗이 해서 저한테 이렇게 보내주거든요. 그런데 그 친구도 회사에서 샘플을 내고, 물론 당연히 샘플에서 끝났지. 우리나라에선 이런 거 안. 그러니까 이런 거를 용납을 안 하겠죠. 이렇게 송치 쓰는데 안 되지. 근데 이제 그 친구가 세탁소에 그 세탁을 맡기고 저한테 옷이 왔는데 이렇게 세탁 그옷 가방 있잖아요. 그렇게 와서 저는 그냥 깨끗이 세탁해서 왔나 보다 하고 확인을 안 했어요. 그리고 이제 이 옷을 입을 늦가을이 됐을 때 그곳을 열었는데 여러분 저 기절하는 줄 알았어요. 세탁소 아저씨가 봤을 때는 이 코트가 이상했던 거예요. 이렇게 송치를 여기서부터 이 끝까지나 써놨는데 어디가 거치고 어디가 아니라는 거야. 이게 조금 약간 의아하셨었나 봐요. 근데 아무리 봐도 이게 거치잖아요. 아저씨 마음대로 이 코트를 이렇게 여러분 이렇게 있잖아요. 다림질을 해놓은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되게 이 송치가 보이게 아저씨 생각에는 보여야 된다고 생각한 그게 보통의 마인드죠. 있어 보이는 거는 겉으로 드러내라. 그쵸? 그런데 진짜 제가 화가 머리 끝까지 났거든요. 너무 오랜 시간이 지나고 제가, 근데 그때 바로 체크하지 못했던 것도 잘못인데, 이게 이렇게 주름이 잡힌 채로 너무 오랜 시간이 있었던 거예요. 제가 그 해에는 이 옷을 안 입었거든요. 이거 똑바로 펴질 때까지. 이걸 제가 겉에서 다시 다림질로 다 눌러가면서 이 옷을 옷과 옷 사이를 가득 채워서 그냥 딱 펴진 상태로 고정되게. 그게 충분히 이렇게 반듯하게 펴질 때까지 제가 이 옷을 안 입었던 사연이 있어요. 세탁소 아저씨 혹시 보고 계신가요? 어떤 장인 정신에서 이 송치를 마음껏 보여주고 싶었던 그 마음. 아무튼 이 옷은 그런 에피소드가 얽혀 있는 옷이에요. 감동의 순간이 두개더 있어요.
국내에서는 200만 원 정도 조금 넘더라고요. 그랬었었는데 여러분 이런 코트에 이거 안감 뭘로 보이세요? 저희 바람막이 있잖아요. 바람 막는 나일론 그 화섬지 있잖아요. 그걸로 안감을 해뒀거든요. 근데 제가 그것도 한참을 들여다봤어요. 도대체 무슨 뜻이지? 그랬는데 어떻게 알게 됐냐면 원단 자체가 막 진짜 100만원, 200만원 할 옷의 원단은 아니었어요. 이게 울 혼용도 한 60몇 프로 정도밖에 안 되거든요. 제가 한번 확인해 볼게요. 울이 55고 사실 원단의 텍스처는 조금 특별하긴 하지만 어쨌든 혼용률만으로는 울 함량이 그거밖에 안 되면 이 옷은 그렇게 따뜻할까요? 따뜻하지 않을까요? 그리고 이게 펠트지나 고밀도의 원단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디자이너가 아 바람이 코트가 송송 들어오고 나면 추울 수도 있겠다 그렇게 판단한 것 같아요. 그렇게 해서 이 옷에 안에 이 바람막이 안감을 댄 거예요. 만져보면 한 겹이 아니거든요. 두 겹을 대서 코트를 딱 안감을 이렇게 해놓은 거예요. 그러면 바람이 세게 불어도 이 코트를 입었을 때 제가 안 춥겠죠. 천재 아닌가요? 누군지는 모르겠지만 저 진짜 깜짝 놀랐어요. 지금 계속 깜짝 놀랐는데 천재 같은 이 디자이너.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가 이제 감동받은 게 근데 요 정도 되는 코트거든요. 너무너무 진짜 미니멀리즘. 진짜 단정한 코트인데 호주머니 벨트가 요렇게 있는 거예요. 그냥 고무 벨트? 여러분 이런 고급진 비싼 울 코트에 이런 밴드 이해 안 가시죠? 근데 이 옷은 밴드도 어떻게 된 줄 아세요? 이거를 내가 이렇게 묶어라 이게 아니고 여기 옷 허리 주춤에 보니까 이렇게 구멍이 있더라고요. 그 구멍 안에 여러분 단추를 이렇게 꽂을 수 있게 돼 있어요. 그 말은 이 여기에 단추 있잖아요. 이거를 여기에 달아라는 소리거든요. 허리 벨트를 매면 이렇게 해서 움직이지 않고 여기 안에서 아까처럼 단추를 고정하고 그냥 한 바퀴 돌려서 나머지 똑딱이 이렇게 마무리하라는 되게 특별한 디자인인 거예요. 그리고 갑자기 이런 울 코트에 이런 고무 밴드 벨트가 부딪히면서 재밌게 보이더라고요. 이 옷은 뭔가 충격의 연속인 옷이었어요. 여러분 이 옷 되게 재밌죠? 그래서 그 당시 뭐 세일을 해도 부담이 없는 옷은 아닌데 아 이거는 무조건이다. 무조건 사야 된다 제가 그때 생각하고 그리고 그 이후부터는 이 이자벨 마랑이라는 브랜드를 정말 정말 좋아하게 됐어요. 높이 평가한다고 해야 되나? 물론 이제 저 옷 하나만큼 저한테 강하게 다가온 옷은 그 이후에 솔직히 있지는 않았지만 제가 이자벨 마랑 아우터를 뭐 자켓들 한 3, 4개 정도 있는데 그 라인들이 저랑 찰떡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 고가 브랜드 중에서는 이자벨 마랑이라는 브랜드를 좋아해요. 앞으로도 아무튼 여러분 제가 사연이 있거나 감동을 받거나 아니면 내가 어떤 이미지화 돼 있어서 무작정 좋아하게 된 브랜드라든지 그런 것들도 여러분들과 하나씩 나눠보려고 해요. 그러면 여러분 오늘도 봐주셔서 감사하고 다음 영상 때 올게요. 그러면 여러분 안녕 뿅. Feels like everything's crumbling. All the windows are shattering. Hold your horse.